그럴 자리 왔다갔다 하면 서로 게임. 20대, 30대, 40대 남자 셋이 모여서 드론 촬영을 나왔다. 아, 그 POI 돌려버리면은 좀 편해요. 날아가는 거 봐요. 저희 같이 따라가면 그림 정말. 선크림 없죠. 아직 피부에 신경 쓰는 40대다. 아바타로 날리면은 제가 위에서 미니로 그 날아가는 목적이 있어요. 그늘이 있고 사람들이 적은 곳을 찾아간다. 좀 뒤로 가게. 왜요? 왜요? 그냥 가요. 가운데. 아, 뭐 찍으려고 그러죠. 가계정은 눈치가 아, 빨랐다. 이상한 뭔가 좀 이상하신데. 아니, 좀 하신데. 아니. 첫 번째 촬영지는 공평항이다. 큰일 났다. 왜요? 배터리 없어? 아니요. SD 카드를 저기 어디냐? 저 가방에 두고 왔어요. 가져와야 되겠네. 20대도 깜빡하나 보다. 여분 있어요? 필요할 것 같은데 있을지도 몰라요. 가계정은 SD 카드 부자다. 또 새들 새들 쫓아내고 있구만. 가계정은 용감하다. 오늘 영상이 좀 많습니다. 하나, 둘, 셋.
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오늘은 아바타 자세가 불안정할 때 정지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잘 호버링을 하는지 그거 알아보도록 할게요. 루프 이렇게 뒤집었을 때 여기에서 정지 버튼 한번 눌러보고요. 옆으로 이렇게 돌았을 때도 정지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. 정지 버튼이 믿을만한지 그거를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우선 M모드로 바꾸고요. 아래는 무서우니까 위로 좀 갈게요. 자, 여기에서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정지 버튼이라는 게 있습니다. 여기 누르면 녹화 버튼이구나. 40대는 호단 기술이 정지 버튼을 있다. 누르면 호버링을 하면서 이렇게 N모드, 노멀 모드로 바뀝니다. 이거를 다시 수동 모드로 바꾸고 뒤집혔을 때 멈춰 볼게요. 배터리가 잔량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좀 높이서 뒤집혔을 때 딱 누르면 정상적으로 되죠. 뒤집혔을 때 딱 누르면 정상적으로 되죠. 다시 한번 얘 몸이 뒤집혔을 때 정지 버튼을 딱 누르면 정상적으로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세가 또 흐트러지는 옆으로 갔을 때 옆으로? 아, 노멀이라 안 되죠. 40대는 호당이었다. 매뉴얼 모드로 한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되는데 형태에서 이 정지 버튼 안 누르고 모드를 바꿨네요. 아무튼 다시 한번 여기서 옆으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정지 버튼을 딱 누르면 좀 요동은 치지만 정상적으로 정지 버튼이 잘 됩니다. M모드를 초반에 사용하시는 분들 겁이 나잖아요. 그래갖고 좀 높은 데에서 연습하시다가 뭐 잘못됐다 싶으면은 그냥 정지 버튼을 눌러가지고 기체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. 정지 버튼은 잘 작동된다를 확인했어요. 그리고 착륙하실 때 매뉴얼 모드로 무리하게 착륙하지 마시고 매번 노멀 모드로 아니면 스포츠 모드로 착륙하시기를 바랍니다. 착륙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. 인사 한번 해줘요. 안녕하세요. 우리의 가계정님, 오늘도 안 꺼냈습니다. 가계정님의 아바타가 궁금하다. 여기 살짝? 여기 살짝? 근데 봤을 때 밑으로 들어갔어. 이쪽으로 들어갔어. 빨리 깨졌다. 와우. 봐봐. 돼진. 거기 안테나 비친데. 튼튼한 아바타는 비행에 문제가 없었다. 다음 촬영 장소로 이동한다. 가계정님의 아바타가 고생이다. 오, 그러니까 바위가 있어서. 우와. 두 번째 장소는 100mm 방파제이다. 서클 좀 돌아야 되는데. 땡땡 돌아야 여기, 되겠다. 여기서 나무 사이로 쫙 간 다음에 쭉 돈 다음에 이렇게 미니 세 개를 동시에 한번 찍어볼까요? 한 명은 뒤에 액티브 트랙하고 한 명은 저 위에서 그냥 그 POI 하고 또 한 명은 버드샷으로 찍고 그 세 개를 동시에 찍어버리면 같은 장면을 계속 연속으로 쓸 수 있거든요. 좋아요. 미니 세 개로. 그래요? 일단 해보죠. 우리 너무 가깝게 하는 거 아니야? 조금은 좀 떨어져야지. 이륙하고. 미니 3 프로 세대가 있지만 아바타 한 대보다 소음이 적다. 우리 세 명 다 보이게 쓰고요. 녹화 4K 30프레임. 녹화 됐어요? 4K 30프레임이요. 4K 30프레임으로 녹화. 4K 동영상 녹화. 네, 듣고 하나 둘 셋. 오늘은 영상이 많습니다.
제부도 가는 길에 있는 물레방아 한식집에서 식사를 한다. 출연료는 밥이다. 제부도 들어가는 자동차 모습을 촬영하기로 한다. 저 위에 올리고 와도 돼요? 40대는 움직이길 싫어한다. 우선 이륙하고 이륙했어요? 예, 이륙했어요. 네, 이륙할게요. 네. 출발합니다. 아, 긴장돼. 아, 진짜 떨리는데요. 제가 앞으로 갈까요, 바나님 그러면? 예, 제가 멀리 갈게요. 세 명 다 처음 해보는 네. 비행 방법이다. 어차피 뒤에 차 오면은 할 수밖에 없어. 니톤톰 되면은 문제 되니까 조심해요. 이동하면서 하니까 뭔가 느낌이 야 이상해. 40대는 VR 기기가 이상하다. 대박. 오. 40대는 엄살이 심하다.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. 막 차가 움직이고 얘가 이동하고 막 세상 막 이런 게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. 아, 네. 근데 어떻게 찍혔는지 모르겠다. 20대는 VR 기기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생겼다. 이게 60프레임 그 외길이잖아요. 네. 멈출 수가 없잖아. 네. 만약 니톤톰 뜨면은 절로 가고. 여기에서 쳐박아도 안 되고 못 쫓아가도 안 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복합적으로 40대는 비행하는데 손에서 땀이 났다고 한다. 차는 움직이지 만 네. 옆에 그 막 가로등도 있어가지고 그쵸? 아 재밌어. 붙으면은 맞아 가로등도 있어가지고 어우 너무 재밌었어. 아 그래요? 아 궁금하다. 어디 나오는지. 30대는 20대 40대의 VR 기기가 궁금하다. 그럴까? 근데 진짜 이게 차가 움직이고 고글을 쓰고 있으니까 네. 그 영화가 아니잖아요. 4D 영화는 막 그런데. 아 그래요? 어, 아. 그 막 그게 있는 느낌이어서. 아, 전 영상 하나 받겠습니다. 아. 오늘은 영상이 많습니다. 뒷모습 찍는 게 나름 영상이 괜찮아. 그럼요. 이거 봐봐요. 우리 잘 나오고 있잖아. 오. 이거 봐봐요. 오. 나오고 있잖아. 이거 봐봐. 오. 그늘을 찾아야 되는데. 난 아직 아 우리 다 총각이지. 알게요. 오 아바타. 오. 여긴 아바타죠.
영상이 많습니다. 대부광산 퇴적암층에 왔다. 늦은 시간 사람들 없는 시간에 비행을 했다고 한다. 드론 여행은 끝났다. 패키지 여행처럼 바쁜 일정이었지만 좋았다. 또 보죠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